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서랍 속에 한두 개씩은 꼭 있죠. 지금은 쓰지 않는 예전 휴대폰들, 그런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CCTV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핸드폰을 들고 집안에는 베란다 쪽에 CCTV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는 일단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알프레드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CCTV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쪽은 절전 모드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쓸 수가 있습니다. 화질도 카메라의 질에 따라서 화질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이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너무 오래된 거는 안 돼요. 적어도 이제 LTE는 돼야 됩니다. 지금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WCDMA용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된 건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앱을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옛날 거라.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나오는 그런 스마트폰은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비물이 여러분이 쓰시는 핸드폰과 옛날 핸드폰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여러분을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이 탭을 지금 쓰는 핸드폰으로 가정하고요. 지금 이 핸드폰은 이제 아이폰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폰이던 또는 안드로이드 폰이던 뭐 갤럭시, LG 뭐 상관없어요. 어느 거든 다 됩니다. 예, 뭐든지 다 돼요. 이 사용법은 똑같기 때문에 아무 구분하지 않고 쓰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폰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이폰에 설치하고 요거는 갤럭시 탭인데 여기도 한번 설치해서 두 개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는 카메라로 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카메라를 보는 모니터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소프트웨어는 까셔야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가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알프레드라고 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알프레드라고 치시면 되겠죠? 알프레드. 그럼 벌써 위에 딱 뜹니다. 자, 누르시면 CCTV 실시간 어플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무료예요. 자, 그런데 요거 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자, 쳤습니다. 밑에는 이게 유료가 있어요. 유료는 이제 광고가 없고 HD급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뭐 유료까지 필요가 없으시면 그냥 이 무료 버전으로 쓰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게 딱 내가 필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유료로 결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설치하셔야죠. 자, 카메라로 볼 부분 있죠. 예, 거기도 일단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어플을 두 개를 같이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플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종류가 뭐 IP 웹캠도 있고 타이니 뭐 이런 웹캠도 있고 이런 거 쭉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이 앳홈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써본 결과 CCTV로 쓰는 거는 이 알프레드가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앳홈이라는 그런 어플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속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런데 꼭 와이파이가 연결돼야 되고 근데 이 알프레드는 데이터로도 충분히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촬영이 그래도 얘가 제일 낫습니다. 예전엔 좀 더 낫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저조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까시고요. 자, 여기 깔렸죠? 열기합니다. 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다 이렇게 열어요. 자, 그러면 설정 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거는 못할 수가 없어요. 글씨만 쓸줄 안다, 읽을 줄만 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설치 가능합니다. 하나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넘기십니다. 그다음 또 넘겨요. 자, 구글 계정이 그 대신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넘겨요. 카메라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구글 계정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휴대폰에 다 설치하라고 하죠. 이거는 뭐 같은 얘기니까. 자, 그 다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 기기는 지금 뭘로 쓸 거냐면 카메라가 아니고 뷰어로 쓸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찍는 거를 이쪽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뷰어가 되고 요거는 카메라가 됩니다. 자, 요건 일단 뷰어로 설정합니다. 뷰어.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 다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대신 구글 계정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구글 계정 없으신 분은 일단 구글 계정부터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로그인, 로그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정을 제가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뷰어는 완성이 됐어요. 끝났어요. 뭐 IP 설정 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서 또 알프레드 시작하죠. 예, 똑같은 거 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또 누르죠. 자, 이거는 뭘로 쓸 거죠? 이거는 카메라 쓸 거죠. 카메라. 카메라 누릅니다. 시작하세요. 구글 계정 또 느라고 나와요. 계정이 같아야지만 연동이 돼요. 자, 제가 이제 수업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제가 항상 이 구글 계정을 강조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계정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계정은 하나는 꼭 만드시는 게 좋겠죠. 자, 계정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번 넣으라고 나오죠? 비번 넣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으로 접속이 되게 돼요. 됐죠? 예, 됐습니다. 소리 나죠? 예, 두 개가 이제 연동이 되는 거예요. 허용합니다. 자, 마이크에 접근 승인합니다. 자, 카메라에 접근 승인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게 여기에 보이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카메라 깨우기. 처음에 연결이 잘안 되시면 껐다가 다시 한번 키도록 하세요. 예, 이걸 이제 처음에 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자, 요거를 한번 다 지우고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알프레드 카메라 실행했습니다. 자, 지금 검색했죠? 네, 아이폰 6. 제가 아이폰 6로 했습니다. 눌러요. 그러면 나오죠. 자, 어때요? 지금 목소리가 계속 나오죠? 예, 네, 소리도 들어옵니다. 예, 네, 이게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 알프레드는 소리가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 부분을 눌러서 녹음이 오디오까지 같이 되게끔 허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누르면 오디오 녹음도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녹화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또 녹화가 안 돼요. 녹화를 하려면 또 유료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무료예요. 그 대신 광고만 없어지고 HD급 녹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간단하게 설치해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설정 부분이죠? 설정을 누릅니다. 지금 전면 카메라가 꺼져 있죠? 예, 그럼 지금 어때요? 후면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예, 이게 전면으로 돌리면 전면으로 찍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오디오 음성, 예, 요거 나오게끔 해놨네요. 일단 꺼버릴게요. 자, 일단은 나오는 건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끄면 음성은 예, 전송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동 시 감지 기능 일시 정지죠. 앞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자, 그걸 감지해서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할때 감지 기능을 켜버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문자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으면 감지 기능 일시 정지로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일단 켜놓고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금 음성 없다고 표시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뷰어를 보시게 되면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네트워크 상태가 지금 좋다고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초당 프레임수 12프레임이고, 예, 이렇게 나오고, 오디오 꺼졌고, 서버도 꺼진 상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옆에 눌러볼게요. 그러면 핸드폰을 눕히거나 세운 걸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면 후면 카메라로 지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은요. 예, 오프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이 카메라를 내가 조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프레시 부분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프레시가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다시 끄면 프레시 꺼지죠.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시를 한번 켜주시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프레시가 켜져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조도입니다. 이걸 키게 되면 밝아지네요. 그죠? 요것은 어두운 데서는 잘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 요걸 켜서 예, 밝기를 좀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을 한번 꺼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불을 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보면 잘안 나오죠. 이런 데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나오네요. 그죠? 네, 이거는 왜 그래요? 빛이 있으면 보여요. 약간이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나 아예 빛이 없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나와요. 에, 저기는 지금 빛이 하나도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에,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저조도로 찍으실 때는 아주 약한 빛이라도 빛을 켜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조도 촬영까지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방 안에 또는 집에 또는 사무실에 설치를 해놓고 바깥에 나가서 외부에서 이거를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 나왔어요. 자, 나왔더니 예, 연결을 닫는 중이라고 나오죠. 20초 후에 다시 시도하라고 그러죠. 예, 일단은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다.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눌러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왔죠. 네, 지금 외부에서 보는 상태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상태죠. 네, 잘 나오죠. 자, 이것은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아니고요.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던 상관없어요. 예, 이거는 처음에 와이파이 연결할 때 IP 주소가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뭐 설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PC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fred.camera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alfred.camera 들어오시면 기본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웹뷰어로 들어갑니다. 여기 포룸 있고 웹뷰어 있죠? 웹뷰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한 카메라가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예, 여기 지금 보이는 게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앞에다 이렇게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도 나와야지 정상인 거죠? 자, 눌러서 들어갑니다. 보이죠? 예,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이 알프레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PC에서도 볼수 있고, 기기 간에 전부 상관없이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배터리는 연결을 해주셔야죠. 예, 요거는 전원을 따로 콘센트에 꽂아서 지속 전원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걱정 없이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액세서리 강의했던 게 있어요. 액세서리 강의한 것 중에 요거 있죠? 자, 요거 이용하시면 좀 더 광각으로 여러분이 촬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설치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넓어졌죠? 예, 네, 자, 손 얹으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를 설치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설치를 안 했을 때는, 보이는, 구역이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CCTV로 활용을 하겠다 하신다면, 반드시, 요런 건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이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 이걸 계속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통화하거나 하면 또 꺼야 되고 하는데, 자, 상관없어요. 이게 다 닫았죠? 네, 그 대신 이,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외부 이동할 때 꺼놨다가, 아, 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 그러면 다시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프레드 카메라 다시 실행시키시면, 예, 네,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한번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20초에 다시 시도해달라고 연결을 닫는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뭐가 연결돼 있을까요? 지금 금방 PC에서 봤죠? 그걸 지금 제가 안 껐습니다. 자, PC에서 연결한 걸 끄겠습니다. 끄고, PC에서 연결한 걸 끄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시 들으면 되죠. 예, 이게 동시에 PC하고 이 뷰하고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예, 카메라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것도 하나여야 됩니다. 예, 보는 게 두 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는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새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안 끄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상관없어. 일단 뭐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외부에 있을 때는, 예, 끄셨다가 필요하시면 다시, 예, 연결 시키시면 되고요. 여기로 돌아가셔서 이게 이제 무료일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뭐 이런 거 눌러줘야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민감도라고 나오죠. 예, 앞에 뭔가 나타났을 때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감지하면 비디오를, 예, 지금 금방 나왔죠? 제가 손을 넣었더니, 그죠? 움직임이 들어가면 또 신호가 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없을 때 누군가, 예, 도둑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두면, 카메라 앞에 뭔가 얼쩡이었으면 이게 바로 이렇게 날아오게 됩니다. 이 감지 모드가 바로 그거고요. 이렇게 누구가 나타났으면 그걸 이제 자동으로 녹화를 해주게 돼요. 자, 이게 전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움직임 감지, 감지 모드, 민감도, 알림. 알림 지금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조도 필터라고 나오죠. 지금 저조도 필터가 꺼져 있는 상태죠. 자, 저조도 필터를 켜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워도 좀 더 잘 보입니다. 예, 요거를 켜놓으면 밤에 좀 더 낮게 보여요. 어두울 때. 자, 그렇게 해서 쓰시면 훨씬, 예, 이용하기가 좋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CTV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